요즘 은행이나 보험 각 금융기관들에서 아주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. 우리 소비자분들께는 뭐 아주 희소식입니다. 은행에서는 5%, 심지어 5%, 저축은행에서는 5%를 뛰어넘는 상품들도 나왔죠. 은행에서도 5%에 육박하는 정기예금 상품이 나와 있고, 보험회사에서도 4.5%를 보장해주는 5년 만기 저축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 4.5%짜리 저축보험과 그 다음에 5% 정기예금, 은행 정기예금, 요두개 누가 더 나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요걸 조금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보험회사에서 4.5%짜리 저축보험은 일단 먼저 보험회사 금리는 항상 일정 사업비가 조금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를 금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. 해당 상품의 해지 환급금 예시표를 봐야 된다. 사실, 요게 이제 정확한 게각 보험사에서도 그 사업비가 또 조금씩 달라가지고 같은 4.5%라 하더라도 각 회사에서 그 상품에 대해서 내어놓은 해지 환급금표를 봐야 실제 손에 쥘수 있는 돈이 그거를 비교해 보면은 정확한 금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합니다. 자, 그러면 요거는 요 상품을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. 요게 최근에 요게 40세 일시납 5년 만기 적용이율 4.5%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1억 원을 납입을 하면 1년째 환급률이 102%, 105%, 111%, 116% 이래 가지고 5년째 때총 1억 2168만 원, 이자가 2168만 원이 붙어서 21.6% 이율이 붙는 상품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예시로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1억 2168만 원이죠. 원금은 요게 예시 4.5% 복리저축상품 5년 만기 1억 맡기면 5년 후 원리금이 1억 2168만 원을 준다 하는 요 상품 조금 전에 그거죠. 1억 2168만 원. 그래서 원금이 1억이고 원리금이 1억 2168만 원이다. 조금 더 키울게요. 그리고 이자가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이자가 2168만 원인데 요게 이제 이자 소득세가 있습니다. 15.4%. 요게 소득세가 2168에 15.4%를 곱하면 333만 8720원이 이자고 그래서 실제 이자 소득세고 그래서 실제 이자는 요 2168만 원에서 333만 8,720원을 제한 1,834만 1,280원. 최종 수령액은 원금 1억과 함께 1억 1,834만 1,280원이 됩니다.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실제 손에 쥐는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복리로 환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.43%가 됩니다. 그래서 실제 4.5%에서는 조금 빠지죠. 빠지는 것은 원래 애초에도 원래 4.5%에서 원리금이 1억 대비 5년째 1억 2168만 원 하면 요것도 사실은 5년간을 역산하면 4.5%가 좀못 미치는 4%입니다. 여기서도 사업비가 0.5%임을 좀알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은 그대로 4%가 적용이 됐는데 이자 소득세를 빼니까 실제 손에 쥐는 것 기준으로는 3.43%더라. 어쨌든 1억 1800을 손에 쥐더라. 자,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다음에 요걸 조금 내려고 하겠습니다. 은행에 이제 5% 맡겼을 때 은행에 1억을 맡기면 1년째 1억 500이 붙습니다. 이자 5% 500만 원. 그래서 이자 500만 원, 이자 소득세 15.4%를 제하면 여기 15.4%가 77만 원이니까 요 77만 원을 500에서 제하면 실이자는 423만 원입니다. 그래서 최종 수령액은 원금 1억 더하기 420해서 1억 423만 원을 탑니다. 그 다음에 요 1억 423만 원을 다시 넣어서 이 2차 연도에 그때 금리가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넣어서 1억 423만 원을 넣으면 이자가 만약에 4%라면 이자가 416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소득세 64만 원 해서 최종 수령액은 1억 775만 7천 원. 그다음에 요 1억 775만 원을 그다음 3년째
또 예를 들어서 뭐 3%로 준다면 이렇게 이제 예상을 지금은 5%지만 4%, 3%, 2%, 1%뭐 이런 식으로 잡아봤습니다. 은행에 5년을 운용한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가게 되면 최종 5년째 1억 1,300을 손해 집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보험회사에 그 5년 저축 4.5% 복리저축보험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요게 보면 요게 해지환급금이니까요. 1차년 1, 2, 3, 4, 5 예를 들어서 5년을 다 유지를 안 하더라도 그 시점에 해지를 하면 2년제, 3년제, 4년제 해지를 하면 그 원금 대비 요게 비율입니다. 그래서 1억이면 1억 200, 1억 590, 1억 1100, 1억 1600, 1억 2160 이렇게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전에 그 우리가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1차, 2차, 3차 해봤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1차 연도는 뭐 1억 400이 나오니까 확연히 은행에 넣어놨을 때가 우세합니다. 그 다음에 2차 연도에 조금 전에 요거를 아까 4%로 잡았었죠. 요게 이제 4%. 계속 뭐5%될것 같지는 않잖아요. 그죠? 점점 뭐 정상화 될 거니까 이렇게 좀 내려간다고 보는 게 무난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5%, 4%, 3%, 2%, 1% 봤을 때 요게 보면 여기 보이죠? 1억 700. 요거는 1억 590. 3차 연도 1억 1000. 1억 1100. 그래서 예를 들어서 1, 2년 정도는 은행에 정기예금에 넣어서 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 보험회사에 지금 4.5% 복리해 넣어놓는 게 낫겠다. 물론 뭐 그때도 5% 5% 예를 들어서 5%다 뭐 이렇게 올라가면 뭐 올라가긴 하겠지만 설마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 제 생각에는 3% 그냥 2% 1% 이렇게 정상화되는 게 무난하지 않겠나 봤을 때. 1억 400, 700, 1억 1000, 1억 200, 500, 1억 1100, 1억 1600, 1억 2100에서 1, 2년 정도는 운용하고자 했을 때 정기예금만 넣어놓는 게 낫다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뒤로 다시 그 돈을 어디에 굴릴까로 고민을 한다면, 그래서 지금부터 약 5년 정도는 내가 이 1억으로 어떻게 좀 굴리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, 요 4.5% 저축 보험에 부어놓는 게 낫겠고, 1, 2년 정도 부은 다음에 그 돈을 어디 써버려야 되겠다. 아예 2년 후에 쓰겠다, 1년 후에 쓰겠다 하는 경우는 지금 정기예금에 넣는 게 낫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